나는 그녀에게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다. 내가 현재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녀가 실제로 존재함을 이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나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남겨놓은 이야기들은 모두 내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서술한 것이다. 부디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주길 바란다. 때는 2018년 10월 3일경 성실한 비즈니스맨이었던 나는 업무차 지방으로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다. 내려가야 돼. 뭐야? 저 왜 이래? 어? 아씨, 뭐가 고장 난 거야 또? 아 진짜. 아 보자. 아 내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 야. 야 여기 어디야? 뭐야? 빨리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아니 그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차가 고장 나가지고요. 이게 빨리 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 근데 여기 아 모르겠어요. 지금 고장 나가지고 여기 근처에 세워놨는데 아 여기 지금 여기 한 번도 없거든요. 이어폰도 없고. 여긴 어디지? 아! 아 머리야! 아! 아! 피! 뭐야?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 뭐야 이거는? 5 days? 5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일단 여기 주변부터 좀 살펴보자. 일단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서랍도 뒤져보자. 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 어? 어? 뭐야 이거? Leave this house?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 아니 대체 여기 뭐하는 방이야? 누구 온다? 누구 올라온다? 올라온다. 잠깐만. 일단 숨을 때 찾아야 돼. 어디? 오케이 일로 저 사람 뭐야? 조용히 덫을 깔고 갔다고?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된다. 절대로 들키면 안 돼. 갔나? 저 사람이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였어. 아니 대체 목적이 뭐지? 아까 갑자기 차가 멈춘 것부터 너무 이상했어. 일단 나가보자. 여기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절대 들켜선 안 돼. 날 어디로 끌고 온 거야? 어 저기 문이 있구나. 일단은 저쪽으로 내려가야겠어. 들키면 안 된다. 절대. 이거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있지 않나. 오케이 여기가 출입문인가 보구나.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이건 뭐 막혀 있고 자물쇠 걸려 있고 이건 또 뭐야? 이거 도대체 몇 중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우선은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해야지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만반해 보이는 이 나무반자. 나무반자라. 이 못이 박혀있구나. 이거 망치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망치가 있을 만한 데가. 어? 저건 무슨 문이지? 좋아. 일단은 저 문부터 뒤져보자.
숨어. 빨리 숨어. 뭐야 저 괴물은? 어? 할머니야 저게? 무슨 괴물이지? 갔지? 아니 저 괴물은 도대체 뭐야? 왜 날 이런 곳으로 납치한 거지? 일단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 무조건 한시라도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이 방에서부터 한번 뒤져보자고. 아니 뭐야 여기 지하실이야? 아니 뭐 이거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지하실인데? 딱 보니까 창고로 쓰는 것 같아. 야 정신 차려 휴지야. 지금 너 지금 쫄고 있을 시간이 없어. 여기서 무조건 탈출하자. 우선 아까 그 판자부터 제거해야 될 것 같아. 망치 여기 왠지 망치가 있을 것 같거든? 어? 그렇지 저기 있다. 망치를 짚고 좋아 이걸로 저 위에 있는 판자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 못부터 뽑자고. 아휴 나머지도 하나 제거하자. 자. 좋았어 일단은 다른 방도 좀 뒤져보자. 정신줄 놓지 마라 휴지야. 여긴 어디지? 화장실인가? 오케이 여기도 한번 뒤져보자. 욕조 여기도 없고. 자. 오! 자동차 키잖아? 좋아 여기에 차 키가 있다는 건 근처에 자동차가 있다는 소리지? 그렇다면은 그 자동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빨리 자동차를 찾아보자. 분명히 자동차 차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을 거야. 오케이 일단 지하실로 내려오긴 했는데 자동차가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닌데 조금만 더 둘러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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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주차장이 따로 있었구만. 이거 일단 굉장히 오래된 차구만. 뭐야 잠깐만 이거 아... 여기도 잠가놨네? 이 정도 자물쇠면은 차로 그냥 부시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가자. 아... 좋았어. 아까 그 괴물 할머니 날 여길 무슨 목적으로 날 끌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키를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면 안 되지. 좋았어 시동 걸고 빨리 나가자. 오케이. 야 걸려라! 시동아! 야! 이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난 상태인 것 같아. 이 자동차를 고치려면 수리를 좀 해야겠어. 트렁크도 좀 뒤져볼까? 여기 뭔가 쓸만한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어? 어? 이것도 뭐야? 웨폰키? 무기 열쇠라? 이거 굉장히 유용한 물건일 것 같아. 일단 좋아. 일단은 굉장히 쓸만한 물건을 얻은 것 같으니까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자고. 너무 멀리 나온 것 같아.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아! 네가 죽였지? 빨리 말해. 네, 4일 남았다 꼬마야. 분명히 기절하기 전에 무슨 말 들었었는데? 네가 죽였지? 4일 남았다? 맞아 4일? 어? 잠깐만 5 days? 그렇다면 그 5 days의 의미가 5일 남았다는 소리였어? 아니, 내가 그렇다면 벌써 하루 동안 기절이 있었어? 일단 상황이 어찌됐든 그 첫 번에 먹으려다가 실패했던 그 무기 열쇠 그거부터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 일단 그 열쇠부터 찾자. 무기 열쇠니까 분명히 어딘가 도움이 될 거야. 문이 잠겼어? 아니 왜
문까지 잠근 거야 이거. 에라 모르겠다. 짜이 빨리 숨어.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아이 진짜 언제 나가는 거야. 아휴 내가 나올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 갔다. 어우 위험했어.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도대체 내가 뭘 죽였다는 거야.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할머니가 굉장히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겠어. 오케이. 아무도 없지? 좋아. 한 번에 저 방까지 뚫고 지나간다. 나 위기일수록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남자 휴지라고. 간다. 역시 집중한 휴지. 봐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할머니한테 숨소리 하나도 안 들렸잖아. 좋았어. 이 페이스면 할머니한테 들킬 일이 없을 것 같아. 네가 웬일로 잘하나 했다.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이동. 오케이 이쪽으로 나가자. 자. 조심해. 이번에 말로 안 들키고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열쇠 챙겨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내려가자. 맞다. 여기 함정 있었지. 온다! 아, 빨리! 뛰어! 어디 진짜 침대가 세상에서 제일 안 좋게. 진짜 이번엔 너무 위험했다. 어? 아까 저런 게 있었나? 오호.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잠깐만 옆을 한번 보자. 오! 오! 여기가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네. 이거 딱 봐도 그냥 가벼운 박스인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밀고 들어간다. 하나, 둘, 셋, 고! 야, 그러네, 맞네. 여기 비밀 통로를 이렇게 숨겨놨었구만.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지하실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한번 내려가 보자. 우씨. 이게 뭐야? 이런 데가 있었네? 어? 이것도 뭐야? 아니 열쇠 구멍 있잖아? 잠깐만 이거 그 열쇠 구멍 크기를 보아하니 그 저번에 찾았던 열쇠랑 꼭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빨리 그 열쇠 찾으러 가자. 왠지 여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차고랑 연결돼 있을 것 같거든? 아주 좋았어. 야, 이 동유지야! 거기서 또 소리를 내냐?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위쪽으로 가면 분명히 할머니랑 만날 텐데?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따 밑으로 내려가자. 어? 뭐야, 여기? 이 개구멍이 있었네? 에이, 모르겠다. 일단 이쪽으로 숨자. 자,
아이 진짜 여기 개구멍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네. 어우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나 봐 할머니가. 아우 진짜 이거 좀만 뭐 잘하려고 하면 건들고 뭐 잘하려고 하면 건들고 이거 이래서 탈출할 수 있겠어? 아니 근데 이거 이 구멍은 어디랑 연결돼 있는 거지?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대박! 이게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잘 됐다 잘 됐다. 빨리 이 차고로 내려가가지고 그 무기 열쇠 빨리 챙겨야 돼. 자자자자자 오케이! 올라가야 돼. 들키면 안 된다. 없지. 들어가. 으흐. 와, 대박. 이게 개구멍이 이쪽이랑 연결이 됐을 줄이야. 오케이, 올라가가지고 이 키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 자. 제발 맞아야 될 텐데. 짭! 와! 어? 이거는? 석궁이잖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대박 아이템이잖아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끼는 건가? 딱. 됐어. 오케이. 이거면은 괴물하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괴물이 청각이 예민하니까 어그로를 한번 끌자.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유인하자고. 하이. 이 정도 소리면은 왔다! 으! 발사! 으! 어! 아니 이제 다 끝났다 진짜. 아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나도 이제 나갈 수 있다. 아니 이거 저번에 기껏 망치로 갔다가 떼어놨더만 또 다시 붙여놨네. 아씨 이것도 망치도 찾아야겠구만. 그래도 위기일수록 강한 남자 휴지 오늘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했구만. 어 나의 이거 엄청난 에임 실력으로 빵빵빵 날리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바로 죽어버리잖아. 보자 일단은 이거 나무 판자를 망치부터 먼저 찾아야 돼가지고 뜯어야 될 것 같고. 어 이건 또 뭐야! 역시 네가 죽인 게 맞구나. 네가 죽였었어. 왜 죽였어 너? 왜 죽였어? 왜 죽였어? 3일 남았다. 할머니가 살아있었어요.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불사의 몸이었을 줄이야. 잠깐만 그럼 또 하루가 지났겠네. 며칠이야? 하나 둘 셋 3일 차구만. 2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너무 얼마 안 남았네. 큰일났다. 으쌰. 자 일단 빠르게 또 이동하자. 아 어제 이거 할머니한테 쫓기느라고 저 방을 제대로 못 뒤져봤어. 일단 저 방부터 빨리 뒤져보자. 아직 저 문에 있는 잠금 장치들은 하나도 해제를 못했어. 단서를 빨리 한 개라도 찾아야 돼. 어휴. 안 들켰지 아직? 조심스럽게 뒤져보자. 아 이 서랍에는 아직 없는데. 빨리 내 꺼내. 아!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비밀 통로로 다시 내려와. 아니 여기 대체 정체가 뭐야? 정신 나간 할머니가 날 납치하질 않나? 어? 이번에 귀신까지 있는 거야? 나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딱히. 그쪽으로 들어오면 돼. 아니 근데 이거 들어가도 돼? 아이고 뭐 할머니의 귀신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 아니, 뭐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 이것도 뭐야? 손잡이?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 나중에 챙겨가고. 아니, 이거 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어? 하하. 이거 뭐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버튼이네. 그래, 눌러보자. 그래,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뭐야, 뭐가 딱 버튼 눌리긴 했는데 아무 변화 없는데? 뭐지? 뭐해? 곰인형? 아, 일단 보자. 곰인형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 딱히 큰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 왜 뜬금없이 이런데 곰인형이 오 마이 갓. 아이씨, 아프잖아. 너 죽을래? 아, 너였구나. 미안. 어. 그렇다면 계속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울리던 목소리가 바로 너였어? 그래, 내가 맞아. 이곳에 가재기 너무 지루해서 말이야. 아, 몰라. 됐고, 다 필요 없고.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어? 왜? 날 이런 곳에 가둬둔 거냐고. 너에게 질문할 권리 따윈 없어. 난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워낙 오랜만에 찾아온 귀중한 손님이니 특별히 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더니 바깥 공기가 너무 마시고 싶어. 날 3층에 있는 유모차로 데려가주면 이곳에 대해 알려줄게. 어때? 3층? 그건 뭐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그래도 이틀 동안 그 할머니한테 빠따 맞으면서 그 할머니한테 안 들키는 법은 확실하게 터득했다고. 지금 빨리 가, 빨리 가자. 뭐야? 누구만 못했는데 할머니에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 날 맞으면 화가 잔뜩 나셔. 그 빨리 말했어, 이 자식아! 오케이, 그래. 얘기 한번 해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고로 날 계속 들고 있으면 너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참고해. 그니까 널 들고 있으면은 위치 추적까지 된다 이 말이잖아. 할머니 이제 간 거 같은데? 이제 슬슬 바깥으로 나가봐. 뭐 밖으로 나가라고? 아니, 이거 또 쫓아갈 거 아니야. 일단 나가봐. 보자, 일단은. 어? 저런 게 있었어? 아, 이거 보아하니까 드라이버가 필요하겠네.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석궁을 가져와. 석궁? 그 석궁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빨리 그 석궁 찾으러 가자. 날 데리고 가면 할머니가 쫓아올 테니까 일단 날 두고 가. 내가 네 머릿속에 텔레파시를 보내줄게. 텔레파시? 아까 그 머릿속으로 계속 메시지 보내던 게 텔레파시였구나.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자. 자자, 뭐 밖으로 나왔어. 어쩌라고? 자, 천천히 찾다 보면 깡통이 하나 보일 거야. 저기 드라이버 있었구나. 잠깐만. 아, 이걸로 쏴서 맞추라고? 오케이. 내가 또 한 에임 실력하지. 발사! 얍! 그렇지! 원샷 원킬이었다. 깔끔했다. 빨리 챙겨야 돼. 빨리 챙겨. 돌아가. 오케이, 일단은 드라이버까지 챙기는데 성공했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으려나? 얍. 어? 세이프키?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일단 여기다 안에다 안전하게 두자. 이 계곡목을 나의 베이스로 삼아야겠어. 자, 3층 어디 있는데? 정문이구나. 오케이. 빨리. 안 들키고 들어가. 올라가. 여기가 3층이구나. 야, 그래서 그 유모차가 어딨는데?
뭐? 아, 저쪽에 있구나. 아니, 야, 그 이거 여기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미안, 깜빡했네. 뭐 망치 가지러 가면 되지. 망치? 오케이, 알았어. 나 임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아, 일단 그 전에 또 할머니 만나면 안 되는데. 좋아, 좋아. 그 이틀 한번 살아봤다고 살짝 노하우가 생겼어. 아, 이 함정 조심하고. 오케이, 망치! 나이스. 이거 깨보시고. 자, 3층까지 올라가보자. 아, 3층까지 왔다. 이거를 깨보시고. 저게 그 애기 침대구나. 자, 오케이. 이걸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바로 넣는다. 야! 착! 뭐야? 어? 너였구나, 이 자식아! 와, 진짜 귀신이었네? 내 이름은 슬렌더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안 죽고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은 사실 너가 처음이야. 난 바로 그녀의 손녀야. 할머니는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완전히 잊어버렸어. 나조차도 여기에 봉인해서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아. 우리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대해 알고 싶어 해. 그래서 인간들은 납치해와 5일 동안 대답할 기회를 주지. 하지만 인간들이 뭘 알겠어. 한마디로 5일 동안 탈출하지 못하면 넌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아까 널 잠깐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널 구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 난 그럼 오랜만에 봉인이 잠깐 풀렸으니 너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지. 안녕. 아, 아이씨, 어떻게 하지? 결국 저 빌어먹을 곰 여자도 한 표였어, 할머니랑. 어디로 숨어? 어디? 이거 어디 갔다 왔냐? 3층에서 떨어진 거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탈출하기도 전에 그냥 즉사할 뻔했잖아. 아, 슬렌더리나 도우미인 줄 알았더만 결국에는 걔도 한패였어. 이거 정모로 나가는 건 힘들겠어.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맞아. 자동차. 그때 고장나서 시동은 안 걸렸지만 왠지 수리하면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오늘 무조건 자동차로 탈출한다. 좋아. 일단 안 들키고 자동차가 있는 데까진 왔어. 상태를 한번 보자. 그때 보니까 시동은 안 걸렸었는데. 아, 제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줘. 이 정도면은 고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어. 아, 이게 부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고장난 게 아니네. 좋았어. 오늘 이 자동차로 무조건 탈출한다. 뭐야 이거? 샷건? 샷건 설계도가 있네. 잠깐만, 이것도 부품들을 조합을 하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 얘기 아니야?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부품들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이 샷건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보내버리자.
아무리 할머니가 불사의 몸이라고 하지만 요 샷건으로 그냥 날려버리는데 설마 안 죽겠어? 아, 그래 그러면 이 샷건도 한번 만들어보자. 부품들을 찾아야 돼. 오늘도 탈출 못하면은 이제 진짜 단 하루밖에 안 남는다고. 아씨야. 아직 있었어. 저쪽에 있어. 왼편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안 들켰다. 여기 저번에 못 봤어. 여기부터 뒤져보자. 좋았어. 이제 플러그 연결했고. 오케이. 여기 일단은 다 뒤져봤고. 설마 이건가? 하, 맞네. 오, 이거 길이가 보아하니까 딱 샷건 재료겠네. 하, 이 짝이 맞아야 될 텐데. 오케이. 하, 됐어. 샷건. 자. 아니 저 할머니는 왜 저기서 움직일 생각을? 나 봤나? 미쳤어. 어? 손바닥 자국은 뭐야? 어? 아니? 하, 여기 이렇게 통로가 또 숨겨져 있었구만. 야, 여긴 어디야? 처형대잖아. 설마 이걸 내리면? 아, 그러면은 내가 5일 동안 여기서 탈출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 갇혀가지고 탱강! 되는거야? 일단 좀 주변을 뒤져보자. 뭐야 여기는? 우물?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보자. 손잡이가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 아 맞아, 어제 그 고민형이 있었던 방에 나무, 이상한 나무같은게 하나 있었어. 그게 설마 이 손잡인가? 오케이 그것도 가져와야겠어. 샷건 괴물판이다. 뭐야 여기? 아니 이 집 구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비밀 통로가 몇 개야? 오케이, 여기 일단 입구는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어. 큰일났다. 빨리 튀어야 돼. 어디로 가지? 몰라 일단 죽으러 숨어. 아이씨. 와 뭐야, 여기는 어떻게 된 구조야 또? 어디랑 연결돼 있는 거지? 어? 웬 나무 판자? 뭐라고 써져 있어? 썼어. 한번 보자. 난 지금 이 집에서 5일째다. 그녀는 내가 어딜 가든 쫓아왔고 내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아. 그녀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이거 그 전에 갇혔던 사람의 메시지야. 내가 이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건 결국 이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겠지? 보자, 여기는 어디랑 연결돼 있는 거야? 하하, 그래, 이 모든 비밀 통로들이 이 지하실이랑 연결돼 있었어. 오늘 이거 아주 일이 술술 풀리는구만. 여기에 분명히 맞을 거야. 나이스. 자, 배터리가 아주 꼭 맞는구만. 다음은 이 엔진만 좀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지하나 1층은 다 살펴봤으니까 2층으로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때 쫓기느라 이 방은 살펴보지 못했어. 여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휴지야, 너 감각 살아있구나. 역시 위기일수록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집중왕 휴지. 보자. 엔진 파트? 아, 엔진. 그 우물. 우물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발 여기 안에 엔진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제발. 없지? 아무도 없지? 올라와라, 제발. 이거 생긴 게 와우!
제발 맞아라. 오케이. 자, 렌치로. 자, 둘, 여섯. 그동안 고생했다 휴지야. 너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작동이 되나 한번 보자. 부르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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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잖아. 왜 시도 안 걸리는 거야? 아, 기름. 기름. 오케이. 일단 1층이나 2층까지는 다 뒤져봤으니까 이번엔 그 슬렌더리나가 있었던 3층을 살펴보자. 거기 무조건 뭔가 있을 거야. 3층까지 왔는데 웬 저기 방이 또 있고. 응? 저거 기름통 아니야? 아, 저거 어떻게 꺼내지? 아이씨, 이거 저거 점프로는 못 넘어가 이거. 아, 그래, 이거를 다리로 놓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놓은 건 좋은데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넘어가야 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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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틴다 버틴다, 내 무게 버틴다. 일단은 저 가솔린부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뭐야? 감시 카메라? 아이씨, 나가야 되네. 아! 아, 잠깐만,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어서. 할머니도 여기 안까지는 직접 못 오는 것 같아. 아마 저 감시 카메라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 이건가? 오케이, 일단 못 피는 것만. 됐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문 가슴, 가슴. 아! 부자다. 자, 이 정도면 갔겠지? 가솔린을 넣으면 쭉쭉쭉쭉쭉쭉 차올라라. 아,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이거 자동차 시동 소리 들리면 분명히 할머니가 쫓아올 거야. 일단 이 샷건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를 확실하게 죽인 다음에 여유롭게 탈출하자. 그렇지. 엄마, 이제 보러 간다.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완성 가능할 것 같은데. 좋아, 이 샷건으로 이 할머니 완전히 보내버리겠어. 할머니, 내려와봐요. 소리에 민감하시잖아요. 예? 3, 2, 1, 발사! 빵! 좋았어. 할머니, 확실하게 죽었어. 아, 맞아. 이 샷건을 맞았는데, 어? 살아남고 배겨? 오케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완전히 죽었어. 제발 시동이 걸려야 될 텐데. 가자! 아!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일단 저 조그만 자물쇠 정도는 자동차인데 뚫고 갈 수 있겠지. 가자! 앞으로! 뭐야? 다시 한번. 으아!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어차피 할머니도 죽었겠다. 다시 가자고. 아니, 이 자동차로 하는데도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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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5일째다. 오늘 탈출하지 못하면 난 죽게 되겠지. 정신을 놓칠 것 같지만 무조건 버텨야 돼. 버텨라 버텨라 휴지야. 네 여기서 쓰러진 순간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일단 자동차 상태부터 체크하자. 신호가 이게 왜 안 걸려? 그 할머니가 자동차 다시 박살내놓은 것 같아.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 할머니 5일 동안 날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렇단 얘기는 내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하지만 자동차로 탈출을 하는 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저 정문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말인가? 지난 4일 동안 느낀 거지만 자동차도 그랬고 일부러 거기에 물건을 놓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그렇다면 그 게임 무조건 풀고 탈출한다. 이거 기껏 떼놨더니 또 막아놨구만. 할머니가 어디쯤에 있으려나. 아직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 1단계 일단 이 나무랑 이 전원은 뭐지? 그리고 자물쇠가 두 개. 이 나무는 저번에 한번 떼봤으니까 이것부터 떼고 일단 무조건 최대한 소리는 안 내야 돼. 이 자물쇠를 풀려면 여기에 맞는 열쇠가 또 필요하겠네. 기억을 더듬어 보자. 오케이, 니퍼가 여기 있었구나. 좋아, 순조롭게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부 다 잘 기억하자. 거기에 힌트들이 분명히 있었어. 나는 오늘 이 게임에서 승리해서 무조건 탈출할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화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걸 일단 자르고. 아이스. 한 개 더? 아, 이게 보안 키인가 보구나. 전원을 잘라야 될 것 같아. 여기 어디 두꺼비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지하실로 가야 되나? 여기 모든 전기들을 차단을 해야 돼. 이건가? 그렇지. 여기 전원을 잘라버리면 저기 전기가 끊겨가지고 작동이 안 될 거야. 나이스! 전원은 끊겼다. 자, 3단계. 자물쇠 키는 또 뭐지? 그래, 요 스페셜 키. 이거 궁금했어. 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데 분명히 쓸만한 공간이 있을 거야. 아니 왜 저기를 못 봤었지? 자, 보자. 그래, 생긴 거 여기 딱 맞네. 좋아! 열렸다, 열렸어. 이거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 저기에 문이 있었구나. 저기에 분명히 뭔가 있어. 그 할머니가 저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을 리가 없어. 이거 순순히 지나가게 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 저 거미 뭐야? 할머니한테 애완거미가 있었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분명히 내가 잘 다이렉트로 뚫는 순간 난 죽은 목숨이야. 저 접시는 뭐야? 평소에 밥 먹는 자리인가 보구나. 저쪽이 먹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저번에 봤던 그 위치가 맞았어. 기억해두기 잘했다. 이 고기 정도면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딱 보니까 사람도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포스야. 이 고기를 여기다 두면은 먹지 않을까? 한 발자국도 신중하게 디뎌라. 아직 눈치챈 것 같진 않아. 여기에다가 두면은 이때 빨리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어스 키. 이건 뭔 키야? 내려가. 진짜 엄청난 순발력이었어. 이 장난감 집 키라. 이거는 어디다 써야 될까? 오케이. 딱 보니까 여긴 것 같아. 그렇지. 좋아, 문 열어보자. 잠깐만, 이것도 뭐야? 톱니바퀴가 필요하네, 이거 작동시키려면. 야! 열려봐!
아, 굉장히 딴딴하게 잠겨 있어가지고 꿈쩍도 안 하네. 움직여! 꿈쩍도 안 하는구만. 할머니 이거 눈꼽박이도 안 보이고. 이거 이제 5일차라고 고생했다고 그냥 보내줄 모양인데?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잖아. 있었어, 있었어. 그래, 씨. 어디 갈 리가 없지. 좋아, 간다.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었구나. 이걸로 탈출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기억이 난 게 저번에 가솔린 가지러 왔을 때, 그렇지, 저기에 톱니바퀴가 있었어. 이제 이것만 꼽으면 탈출이라고. 잘라고. 자, 챙겨서 가자. 계속 소리가 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할머니가 분명 이 소리 듣고 쫓아올 거야. 여기까지 꽂으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패드락이었구나. 좋아, 이번 거까지 클리어하고. 자, 이 코드. 이 비밀번호가 담긴 그런 거가 뭐 어디 있을까? 분명히 여기 어디다가 비밀번호를 적어놨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자물쇠를 걸어놨을 것 같진 않거든. 코드가 여기 있었구나. 이제 진짜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다고.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아까처럼 소리 듣고 바로 쫓아올지도 몰라. 제발 이거 꼽고. 아, 오케이, 나가자. 아, 문 좀 열려. 마스터키? 마스터키? 에이 씨발이 다 숨자. 소리 나가지고 할머니 또 분명 쫓아올 거야. 생각해라, 생각해라 휴지야. 네가 겪어왔던 모든 것에 그 힌트가 있었어. 맞아, 여기 갇혔던 사람이 썼던 그 일기, 거기 분명히 과일 안에 뭔가 들어있었다고 했어.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돼. 이제 진짜 다 왔어. 밖으로 나가면 된다. 그래, 이 부엌. 할머니한테 쫓기느라 뒤져보질 못했었어. 여기 무조건 있을 것 같아. 빨리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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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휴지야. 시간이 없다. 왔었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당신의 목까지 꼭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 단두대 딱 알맞을 것 같은데? 넣어보자. 됐어, 됐어! 가자! 나가자. 이제 진짜 모든 게 끝이야. 나갈 수 있다고. 가자! 빨리 뛰어나가, 나가, 나가! 찾아야 돼! 어디까지 쫓아올 셈이야! 자! 숨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자! 자, 무엇을 꼽고! 아이씨! 이거 왜 안 열려! 빨리 들어가라고 이 자식아. 나가, 나가, 나가. 뛰어, 뛰어, 뛰어. 나는 가까스로 할머니의 집을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때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분이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구조자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된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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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저기요! 3개월 후 그곳으로부터 탈출한 뒤 나는 병원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이 마치 오늘의 일처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찌됐든 나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그 집에서 살아남은 최초이자 최후의 생존자였다고 한다. 플레이 하이드 앤 씨.